네, 보시는 주먹입니다. 참 심은 지한 20년 됐다 했죠? 요 자리에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. 여기 딱 가보시면, 여기로 돌아 나가시면, 이래 말이 있어요. 말이 있는데, 여기서 딱 보시면, 옆에는 사람 댁이거든요. 사람 집이신데, 사람 집입니다. 집인데, 나오면은, 제가 키가 좀 크거든요. 180 가까이 됩니다. 요렇게 해버리면, 거의, 말을 안 보고 거의 이제 산하고 산을 보죠. 주목을 넘어서 여기서 딱 보면은 산이 딱 보이죠. 멋지죠? 경관이 좋잖아요. 사장님 이렇게 딱 적용이 하셨네요. 주목 키가 1m 한 거의 한 80은 좀 넘겠네요. 사장님 전직을 1년에 한몇 번씩 하죠? 한 번만 딱 해요? 야, 한 번만 해도 진짜 이쁩니다. 이거 몇 그루 심었는 거라요? 3그루. 아, 세 그루인데 이봐 이렇다, 그죠? 너무 이쁩니다. 빽 돌아가면서. 요렇게 되겠죠, 이렇게. 저 앞엔 단풍나무고, 요 사람 댁이거든요. 집에서 나오시면은 이 주목 때문에 전체적인 게 조경이 딱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단풍나무도 진짜 이쁘게 잘 키우셨고요. 아, 참 단풍나무 진짜 이쁩니다. 이게 참 21년 만에 이게 딱그 가지를요 밑에서부터 잘 빼셨네요. 밑에서 빽 돌아가면서요. 이 단풍나무 참 이쁘네요. 위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공간들이 다 확보를 잘 해가지고요. 강화선 작용 잡아뜨려, 일조량 잡아뜨려 다 이쁘게 했습니다. 그럼 사람 집에서 딱 나오시면 단풍나무 딱 보이시고, 바로 딱 이래 하면 진짜 좋네요. 이래 가까이 가면 지금 또 막아주고, 그죠? 제가 요 시골에 여기 사장님 이제 대구 쪽에 계시다가 여기 한 들어온 지한 20년 넘었다 가네요. 근데 주목하고 이 단풍나무 진짜 잘 갖고 놨습니다. 다른 것도 뭐다잘 갖고 놨는데 오늘 이 정도면 올려드리겠습니다.